모두들 터라입니다. 웹툰 원작이 쏟아질 겁니다. 너무너무 기다렸던 네. 작품이 나옵니다. 8월에 원작 드라마, 원작 영화 이런 게 웹툰 원작이 연이어서 공개될 예정이에요. 먼저 디즈니 플러스가 2021년 말에 한국에 진출하면서 그때부터 예고를 했던 게 있습니다. 무빙, 강풀 작가 무빙 만들 거다 라고 예고를 했고 티저 예고편이 공개가 됐죠. 네. 그리고 8월 9일 날 전세계 오픈이라고 확정했습니다. 강풀 형이 매년 무조건 한 편씩을 연재했던 작가인데 그렇게 오랜 기간 했는데 처음으로 3년간 연재를 안 한 게 저것 때문이죠. 그렇죠. 직접 시나리오를 쓰면서 3년 동안 연재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그 집필하셨잖아요. 네. 그 집필하시는 과정이랑 그런 것들을 좀 기록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페북만 보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페북에 다 써. 오피셜하게. 아, 오피셜하게? 영상물로. 네네네. 네, 다큐멘터리 뭐 천일의 기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근데 원작자가 그 정도까지 긴 기간 동안 전체를 다 집대성하는 것은 처음 그러니까요. 시도이기 때문에 저는 맞아요. 개인적으로 기록이 있으면 좋겠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대작 무빙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디즈니 일단 디즈니가 지금 전체적으로 좀 상황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이 무빙은 어떤 성적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디즈니 플러스 보시는 거 있나요? 디즈니 플러스요? 저 만달로리안 그리고 심슨. 심슨은 거의 약간 그 저의 그 작업 메이트죠. 뭐 소울푸드니까 우리. 네. 그런 거 보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뭐죠? 닉퓨리 형님 나오시는 네. 그 시크릿 에이전트. 네, 시크릿 에이전트 때. 그 몇 개의 킬러 콘텐츠가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 아직 한 방이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렇죠. 넷플릭스에 비하면 근데 이제 무빙이 과연 돼줄 것인가? 네. 그게 좀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 웹툰의 원작 드라마 네. 국민 사형 투표. 이것도 뭐... 8월 10일부터 SBS에서 방영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일단 이 작품은 그거잖아요. 그 악질범들을 대상으로 사형 투표를 진행한 다음에 사형을 집행하는 정체불명의 개탈. 네. 이 개탈을 추적하는 그 형사들의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해진, 박성웅, 임지연 이 배우들이 출연한다. 어우, 묵직합니다. 일단 캐스팅부터 네.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 밤 9시부터 주 1회 편성. 오. 대단하잖아요. 웹툰처럼 하네요, 정말. 네. 와. 이거 되게 그러니까 거기서 실시 그걸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 1회라는 거 보니까. 그 여기서 실제로 투표를 하고 사람들이 뭐 이런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 아, 그럴 수도 네. 있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영화 또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8월에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작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이 뭐냐면 이거 제목만 보시면 저런 웹툰이 있었나 하실 수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웹툰은 없고요. 유쾌한 왕따라는 네. 김승용 작가님의 작품. 네. 지금 사형선언 연재하시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유쾌한 왕따 2부, 유쾌한 이웃을 각색한 게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승용 작가님 팬이라면 보시면 딱 알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원래는 대지진이 아니라 운석 떨어진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네. 대지진으로 폐허가 된 서울에서 한 아파트만 유일하게 멀쩡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 생존자들이 모여들어서 벌이는 이야기. 근데 배우가 대박입니다. 네. 또.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세 분 합치면 인스타 팔로워가 거의 한 1억 넘지 않나? 너무 묵직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묵직한데? 너무 대단한 배우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이 콘크리트 유니버스를 만들 거라고 해요. 이 콘크리트 유니버스 중에 가장 첫 번째 작품이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고요. 이 콘크리트 유니버스는 유쾌한 왕따를 원작으로 삼아서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연작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콘크리트 유토피아, 황야, 드라마 유쾌한 왕따, 드라마 콘크리트 마켓 이렇게 네 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중에서 네 편 중에 어떤 게 지금 가장 먼저 나올 거냐 했는데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먼저 나온 거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네 편도 촬영을 마쳤다고 합니다. 아, 박보영 배우님 제가 팬인데 오랜 팬인데 되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일단 캐스팅 배우들의 어떤 중량감을 놓고 보면 무빙 정말 엄청납니다. 아, 그렇죠. 무빙도 뭐 S급 작가님들 굉장히 큰 작가님들 유명한 작가님들이 대거 나오시는데 이 세 작품 모두 응원하겠습니다. 네, 캐스팅도 무빙 캐스팅 말씀 안 드렸는데 뭐 차태현 배우님, 조인성 배우님 등등등등 뭐 거기는 뭐 류승용 배우님도 네. 그러니까 류승용 배우님이 되게 약간 그 이 리스트에서 쭉 보면 한 중간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맨 앞에 오시는 분인데 보통 그렇죠. 보통 네. 보통은 주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놀라운 지점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IP 확장 방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음흠. 이게 어떤 흐름을 낳을지는 8월이 돼보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본 다음에 이제 우리 원피스 보러 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아, 네, 원피스를 보러 8월 31일이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